일단은 문제부터 보시면 which statement would the writer most likely agree with 라고 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추론 문제에 대한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진술이 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이거 자체가 일단은 인퍼 문제라는 거를 make sure 하게 해주세요. 아, 인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문장을 정독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보니까 in the cooperative world, cooperative world, 기업 세계에서 executive compensation, 자, 임원에 대한 compensation,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보상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임원에 대한 보상, 곧 그 말이 뭐냐? 급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월급이에요, 월급. 그러니까 경영진에 대한 월급이 has ballooned. 벌론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풍선이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가 된다? 네, 부풀어 올랐다. 뭐 때문에? peer benchmarking 때문에. peer가 뭔데요? 또래잖아요. 또래. peer는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또래 벤치마킹 때문에. 꼭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뭐 차장이다, 부장이다. 그러면은 옆에 회사의 차장이 뭐 연봉이 6천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5천 받는데 제 6천 받는데 왜 나는 1천만 원 덜 받냐 라는 식으로 벤치마킹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됐다? 부풀어 올랐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회사마다 어떤 수익률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보통 타이틀 비슷하거든요. 뭐 가면은 이렇게 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차장, 부장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그런 어떤 타이틀에 맞춰서 그 피어 벤치마킹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일종의 상향 평준화가 됐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벗에 관련된 거 있는지 쭉 봤고, 자, 지금 어떻게 푸는 거냐면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토픽을 풀어내는 방법하고 코렉트를 풀어내는 방법이 합쳐지면 제일 베스트이긴 하거든요. 가장 안전한 건 그냥 다 읽어주는 건데, 보통은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게 추론 문제이긴 해요. 왜? 이건 봐도 이제 틀릴 확률이 좀 높아서. 그래서 그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전체를 차분하게 다 읽고 마크하는 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토픽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단은 1순위, 그리고 나서 없으면은 코렉트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보고 이제 아이디어 캐치는 됐고, 이 느낌은 네거티브죠. 그쵸? 경영이. 왜?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면 제일 좋은데, 내가 뭐 연봉이 그 5천짜리다, 그럼 또 5천 받으면 되는데 옆에가 6천 받으니까 나까지 올려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but 관련된 거 없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자, peer benchmarking은 이끌어갑니다. 전반적인 증가를 이끌어가요. 평균적인 executive pay를 같은 말하고 있죠. Why? 뭐하는 동안에 neglecting, 무시하면서 more valid measures of executive's value, 그러니까 보다 더 타당한 어떤 측정, 이거를 무시하면서 뭐에 대한 경영진의 어떤 가치의 측정을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몸값을 받지 않고 부풀려 받는다, 이런 말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보기에 도전해 보죠. A에 peer benchmarking은 제한한다. 뭐를요? Executive compensation을 unfairly, unfair하게, 그러니까 부당하게 제한한다. 이거는 급여를 덜 준다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럼 B는, 자, board of director. 자, board of director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사회요. CEO보다 더 무서운 게 이사회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하게 평가한다. The value of executives. 자,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배치가 됩니다. 왜? 벌룬이랑 했으니까. 그러니까 B는 답이 안 돼요. C는 executives are too wary of the cost. 자, wary. wary 뜻이 뭔데요? 이거는 조심하는 이런 뜻입니다. wary of가. 그건 careful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너
너무 조심한다. 뭐를? The cost increases driven by peer benchmarking. 그러니까 이제 벤치마킹 때문에 증가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나친 조심을 한다. 이건 완전히 contradicted information이죠. 내용과 반대가 됩니다.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B에 peer benchmarking은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모함에 있어서, 할당함에 있어서, executive compensation은. 답은 D네요. 왜? 네거티브니까. 자, 그러면 정리. 첫 번째 문장 보고 긍정적인 진술인지 부정적인 진술인지를 먼저 감을 잡으시면 땡큐. 그리고 초이스도 역시 이게 긍정적인 그 진술인지 부정적인 진술인지를 감을 잡으시면 땡큐. 됐네? 그 답은 뒤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딱 보시고서 아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센스가 좀 필요해요.